감사합니다. 근데 요 불문 연구의 취지 규약을 우리 선진님들은 이제 일명, 다른 말로 해가지고 일명 불문 연구의 취지 규약을 노랑 책가위 그러시오. 노랑 책가위. 노랑 책가위. 글 내실 때, 책, 그, 저, 표지 있잖아요. 이걸 노란색으로 하셨던가 봐요. 그런 게 노란 책가 이걸.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신 것이 불법연계 취지규약이라니까요. 이게 뭐 규약 아닙니까? 이게 제일 먼저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영광권 백수명 길용지에서 이걸 절달 이으셨어요. 우리 초기 교단의 선진님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달달달달 외우니까 보내는 영광공 백수명 길 중에서 불보를 연구하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라. 대중사님께서 물어라. 대자한테 물어라. 그러거든요. 취지규약을 내놓으시고 물은 게는 어떤 제자가 이 물어도요. 질문을 하는 것이 참 사람 사는데 어렵습니다. 제대로 알아야지 질문을 하지. 모르면 질문도 못 하는 거요. 맞잖아요? 질문하기가 쉽지 않은 거요. 근데 어느 제자가 느닷없이 물으라고 하니까요. 불법 영광권 백수명 다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니까 길룡이다, 길룡이. 이러고 싶죠. 이렇게 놓고는 사람들을 홍보를 시키시는 거요. 이 시작, 아시겠죠?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그래서 이 책을 내시면서 시작으로 해가지고 쭉 책들이 나옵니다. 6대 요령, 3대 요령. 이제 쭉 이제 이게. 그래서 계속 이것을 가지고요. 이것을 가지고 시대의 인심에 맞게 사람들에게 한번 시험을 해보시고 맞으면 그대로 채택하시고 안 맞으면 다시 고치시고 하는 일을 얼마나 하시는가 하면은 21년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지고 내놓으신 것이 뭔가 하면요, 불교 마지막 원고를 다 보시고 그 대종경에 보면요, 송대 있죠, 송대. 우리 송대 안 있습니까? 저 성탄 옆에 송대를 왜 지으신지 아십니까? 대종사님 그 1년에 수양하실 이쪽 저 종법원에만 계시니까 이제 사람이 번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을 지어주시는데 그 집, 그저 송대에서 불교정전 마지막 집필을 대종사님께서 거기서 하십니다. 송대에서요. 마지막 감정을 거기서 다 하십니다. 그래서 대종경에 나오죠. 부설 들으심에 밤중에 이르는 때가 잦았다. 그러셨죠? 거기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는요, 이제 그때 일제, 한참 일제치하 아닙니까? 그게 당신 이름으로 못 내시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내시냐 합니까? 불교 정전을? 김태엽 스님요. 스님 이름으로 불교 정전을 출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전을 완성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요. 수훈 대신사는 도통하시고 4년 만에 돌아가셨다 그랬죠? 강경산 천사는 몇년 만에 돌아가셨다 그랬습니까, 제가? 9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거 하실 시간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대종사님은 28년간 하신 일이 뭔가 하면요. 이걸, 이 경전을 다듬으시는 이래가지고 뭐가 생겼냐면 이 경전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요. 소태산 대종사님의 후천개벽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념과 사상이 다 어디에 녹아있는가 하면요. 우리 정전 속에 남아있다. 녹아있다. 아시겠죠? 이건 다 아시잖아요. 정전은. 이건 이 정전은 뭔가 하면요. 이념과 사상이에요. 그리고 교리의 원체예요.
이것이 정전이에요.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저 단계 있습니다. 단계 있습니다. 이 인연과 사생이 이제 정립이 됐잖아요. 정립이 되면은 대중상에게 불법용의 취지 규약 그랬죠. 초기부터요. 이 지금 최초의 것을 규약이라 그러셨거든요. 규약은 규칙 아닙니까? 규약은 규칙이죠. 약속이죠. 규의 약속이죠.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뭔가 하면요. 항상 대중상에게서 뭐와 같이 생각하는가 하면요. 이 이념과 사상과 교리의 원체는 뭐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가 하면은요. 뭘 통해 실현됩니까? 이념과 사상이 실현되는 도구가 뭐래요? 도구. 이거를 실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념과 사상을. 정전에 나타나 있는 이념과 사상을 실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현하는 그 운반 도구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싣고 가야 돼요. 사막요? 사막은 인연과 사상이에요. 예, 사요? 그것도 인연과 사상이에요. 법이요? 이게 이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를 만드는 것이 뭔가 하면요? 조직이에요. 조직이다.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것은 그 조직을 통해 가지고 인연과 사상을. 자, 이게 뭔가 하면요. 개인 개인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맞죠? 개인 개인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합니다. 다 하지만도 그건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요. 조직이 들어가야 돼요. 이 조직을 이용하지 않고는요. 그 이념과 사상을 그거를 운반할 수가 없어요. 실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조직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직을 교단의 조직을 규정하는 규범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규범이 뭔가 하면요? 법교예요. 법교. 아시겠죠? 이거요, 정말로요, 지금 깝깝하다니까요. 법교라니까요, 법교요. 그러면 법교는 첫, 그 뭐, 자, 법교인데. 그럼 법규가 뭐냐? 우리 교단 실제로 법규가 뭐냐? 이것도 몰라요 지금. 교무들도 모른다니까요. 법규가 뭡니까? 교단의 법규가 뭡니까? 자, 첫째. 교단의 법규의 첫째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 법규가 뭡니까? 두 번째 뭡니까? 모르죠? 아니, 교도님들은 몰라도 돼요. 근데 교무들이 모른다니까요. 두 번째, 첫째는 교훈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교규.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교령. 이게요, 정말로 엄청 소중한 것인데요. 자, 이제 교훈, 교규, 교령입니다. 자, 근데 요것을 이제요, 또 이제 지금 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한번. 이 교훈은요, 이 법규의 원형이에요. 법규의 원형. 그래서 원형을 밝히는 거예요. 법규의 원형. 원체죠. 이것을 하는 것이
이제 교훈이다 이 말이죠. 아,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해야 하는데 이제 한대요. 우리 교훈에 보면요, 우리 이념과 사상은 재가와 출가를 구별하지 않죠?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죠? 이 이념과 사상 아닙니까? 그리고 또 결혼도 자유죠? 다 결혼도 자유죠. 결혼도 다 자유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자, 불교는 종단을 어떻게 형성한다 그랬죠, 제가? 불교 종단? 비구니, 우바세, 우바리.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부대중. 불교 종단에는 사부대중밖에 없어요. 이게 엄청난 제안입니다. 아십니까? 비구니, 우바세, 우바리. 엄청난 제한이에요, 제한요. 차별이고 제한이다, 이 말이죠. 이거를 대종사님께서는 열으셨잖아요? 다 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원불교 교단은 몇 부대중입니까? 이걸 열었으니까 몇 부대중인가 하면요, 육부대중이에요. 육부대중. 비구니, 우바세, 우바리가 사부대중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요, 이념과 사상이 차별이 없다 그랬죠? 그리고 다 열었다 그랬죠? 그래서 육부대중이 됐단 말입니다. 그 육부대중이 뭐냐고요? 일반인까지요. 우바세, 우바리는 남자, 여자니까 그거는 뭐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것은 뭔가 비구니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비구는요, 결혼 안한 남자 중, 비구니는 결혼 안한 여자 중,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원불교는요, 결혼한 남자 중, 여자 중, 결혼 안한 여자 중, 남자 중, 아, 남자 교모, 중이 아니죠. 교모 다 있죠? 그러면 몇 부입니까? 아이고, 참, 육부. 육부대중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요, 지금 교훈 자체가요, 제가 이제 교훈했는데, 이것이요, 차별이 되면은 이념과 사상을 전달하는 도구가 조직이라 그랬죠? 그 조직이고, 그 조직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원불교에서는 교훈이라 그랬죠? 교훈이 뭐냐면요, 내가 이거 말해야 되나? 수의단회에, 우리 수의단회 최고 의결기관 아닙니까? 수의단회에 뭔 수의단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정수의단. 그 다음에, 봉도수의단. 그 다음에, 호법수의단. 이세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봉도수의단은 뭡니까? 전부 출신한 전문 직종. 자, 이제 내가 이제 그렇게 말해 줍니다. 이제 이것도 희석돼 버렸는데, 전문 직종. 그 다음에 호법수의단은 제가, 아예 출가까지는 안 돼가지요. 호법은 제가지요. 제가 다는 이거 그래서 수의단에 속에다가 정수의단 따로 있고 호법 봉도가 따로 있어요. 이념과 사상이 맞습니까? 틀린지도 모르고 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거 하면요. 아, 내가 교훈만 얘기해드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교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개정 한번 하려면은요,
이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교훈 개정은요. 이제 지난번에 한번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제 못 했는데요. 자, 근데 이제 이 교훈이에요. 이게 원형입니다. 이제 법규의 원형이다. 맞아. 그 다음에 교규예요. 교규는 뭔가 하면요. 교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규. 그래서 교헌에 근거해 가지고 이 교헌에 근거해 갖고 교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교규가 대단히 그 중요하거든요. 지금 교규가 제일 중요해요. 교훈에서는 세세곡절, 이 지금 사회가 복잡하죠. 그리고 구성원 자체가 우리가 대단히 복잡하잖아요. 이 복잡한 구성원들이 함께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이념과 사상을 실천해 실현해 나가려고 하면은 얼마나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직의 구성원들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 규정이 더 자꾸 더 필요한 거예요. 교규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교규인데, 이 교규는 어디서 논의해 갖고 통과시키는가, 마지막 통과를 이제 이 저 논의는 교단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지만도 마지막 통과를 어디서 하는가 하면은요, 이 교규를 내가 이제 오늘 지금 이걸 좀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하는 말들입니다. 이제 어디서 하는가 하면 수의단에서요. 교규 개정은 수의단에서 하는 최고 결의 기관인 수의단에서 교규를 이제 개정하고 고치고 이제 삽입하고 빼고 하는 일들을 여기서 한다 이 말이죠. 자, 이번에 신문에 보셨죠? 원불교 신문에 정년 71세로 3년 연장이 됐죠? 이것도 그냥 연장이 되는지 아십니까? 교규를 바꿔야 해요. 아시겠어요? 교규를 바꿔야 한다고 하죠. 자, 난 지금 이제 3년 연장한 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잘했다고 생각하는가? 지금요, 라이프 사이클이 변했어요. 예전보다도. 가고자 이제 이게 69세, 68세, 만 68세에 퇴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요, 2년을 더 하고 퇴임을 했어요. 이제 뭐 할 일이 좀 더 남아가지고 이제 그 연장을 해줬어요. 수의단에서 저 연장을 해줘가지고 2년 더 이제 근무를 하고 했는데. 지금 만 68세에 퇴임을 해가지고요, 언론이나 소도원에 들어가잖아요. 가서 몇 년 사는가 하면요, 20년 내지 30년 살아요. 지금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아, 일은 지금 그렇게 이제 하여간 어떻게 열심히 했겠지. 뭐도 이제 직무 잡고 일할 때 열심히 했을 거 아닙니까? 교무님들이. 하여간 퇴임을 딱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일이 없잖아요. 근데 다 그걸 누가 봉양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교단에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돈 아니에요? 근데 우리 원불교는 진짜 제도가 잘 돼 있어요. 제가 부산에 살 때요, 어느 불교 알뜰한 신자가 원불교에 입교를 딱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물었거든요. 왜 원불교 입교를 했냐? 어디 한번 수도원을 가봤답니다. 우리 수도원을. 이 불교의 아주 알뜰한 신자였어요. 부산은 불교가 세거든요. 알뜰한 신자였어요. 수도원을 딱 가니까는 퇴임을 하신 어른이 방을 하나 딱 가지고 거기서 식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보고, 이야, 원불교 진짜 멋지다. 그러면 불교는 어떻습니까? 내가 물었거든요. 불교는요, 스님이 이제 너무 뒷방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뒷방 늙은이가 돼가지고요,
밥 한 끼 먹으러 가는데도 눈치 본대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불교의 제도를 보다가 말이죠. 노후의 생활을 교단에서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분이 말이죠. 어머니께 입교해버렸다니까요. 그거 부인은요. 지금 입교해갖고요. 합창도 하고 뭐 엄청 활동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 진짜 이 제도가 잘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기간이 말이죠.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꾸 갈수록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명이 계속 지금 연장되죠. 고령화 현상이 초스피드로 지금 형성되는 것이 한국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68세 퇴직시켜 되겠습니까? 잘했죠? 자, 71세로 지금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됐는데, 이거 뭔가 수의단에서 해가지고 교규를 바꾼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71세로 3년을 연장했다. 신문엔 그렇게 났죠? 그 신문에 난 이면에는 뭐가 들었는가 하면요. 교규를 바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교단을 형성하는 모든 제도 있잖아요. 이 모든 제도는 뭐로 구성되어 있는 건 교규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규를 바꾸기 전에는요, 제도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이 교헌과 교규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제 결론, 가장 핵심은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의 이념을 후천개벽 시대에 그를 실어 나르는 도구예요. 실천, 세상에다가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도다, 이 말이죠. 이 제도가 다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요, 교헌과 교규로 되어 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요, 이거를 공부하기 전에는, 이거를 공부하지 않으면요, 대종사님의 이념을 실현할 수가 없다니까. 근데 이 중요성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오늘 충분히 강조합니다. 이제 이 교무님들 들으라고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교령이에요. 교규를 또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 그거는 교령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 교령은 누가 말하는 거, 이거 지금 교헌과 교구는 이게 종법사가 최종 인가를 해야 돼요. 종법사가 최종 인가를 해야 돼요. 근데 교령은 뭔가 하면요, 원의에 원예가 뭔가 하면요, 이게 이제 우리 편제가 어찌 되는가 하면요, 종법사 밑에, 이제 종법사, 그 밑에 이제 두 원이 있죠? 두 원이 뭡니까? 첫째, 종법사님 밑에 두 원이 있어요. 우리 제도, 이제 구성이, 조직 구성이요. 교정원. 이 교정원이고 두 번째는 또 뭔 원입니까? 이 감찰원, 예. 감찰원이 있어요. 교정원은 교정원장이 있죠. 감찰원은 뭔 있습니까? 감찰원 원장이 있죠. 원장 있고 그 밑에 이제 감찰원 조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정원은 조직이 또 쫙 있어요. 그래서 총무부, 교화부, 교육부, 이제 이렇게 쭉 이제 공익부, 이게 이제 쭉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그래서 교정원장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정원장 밑에, 이 교정원장 밑에 이제 또 회의체가 있어요. 교정원장 밑에 회의체. 그 회의체가 이름이 뭔가 하면은 원의회예요. 원의회. 그래서 이 원의회에서 결의를 하면은 교령은 바꿀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교령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갈수록 낮아지죠. 자, 이 전체를 다 얘기해가지고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거를 법규다. 법규다. 그래서 이거를 공부해라. 언제 하냐? 노는 시간이니까 보면은. 노는 시간이니까 보면은 이걸 연마하라고 그랬는데 이걸 안 한다니까. 지금요. 갖고는 몰라요, 사람들이요. 뭐, 신문에 나면은, 아, 낫는갑다. 이게 뭐면 문맹이에요, 문맹. 문맹. 제가 문맹 얘기했죠? 21세기의 문맹 제가 토플러 얘기했죠? 학습하는 사람? 학습하는 사람? 법규를 학습하지 않으면은 교단의 문맹자가 된다. 자, 내가 오늘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법규를 연습해라. 법규를 공부해라. 그러면 그걸 안 하면은 문맹자가 되는 거다. 하, 까깝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법규. 차, 태종사님 법요. 진짜 참말로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웃음) 이게 제가 너무 이제 얘기가 딴 방향으로 톡을 가다가 톡을 가다가 지금 현실에 지금 우리가 부닥쳐져 있는 문제를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적적한 명창하에 묵묵히 홀로 앉아. 다시 돌아오면은 묵묵히 홀로 앉아. 그게 이제 이게 이제 묵묵히 홀로 앉아 이제 한대요. 묵묵히 홀로 앉아가지고 이제 선을 하죠. 나온 대통령과 선을 합니다. 자, 선은 이게 뭔데? 관하를 한다 그랬죠? 관하선 한다 그랬죠? 제가 이제 과거의 선법으로서는 이제 관하선을 하는데, 이제 선을 제가 이제 항상 제가 강조하기를요. 이제 이 각이라고 하는 것을요, 각을 제가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각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은요, 나의 개인의 직관적 사고와 궁극적 실체와의 만남. 그래서 이 선을 하는 것은 직관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직관적 사고를 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분석적 사고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하는 것은요, 적적한 명창하에 묵묵히 올라앉아, 홀로 앉아 하는 일이 뭔가면요, 직관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직관적 사고를 하는 것이다. 자, 묵묵히 홀로 앉아 참선은 이제 직관적 사고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10년을 기한정코 일대사를 궁구하니. 자, 아, 멋집니다. 진짜. 10년을 기한정코 일대사를 궁구하니. 이 말이 뭔가 하면요, 10년을 기한정코, 기한을 삼아가지고 10년을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 화두를 타파하겠다 하는 각오를 딱 다지고 명창하에서 앉아서 참선을 하는 거예요. 멋지죠? 자, 이제 이것이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이렇게 참선을 하는 데는요, 이제 특별한 각오가 필요해요. 대단한 각오 아닙니까? 10년을 기한정코 묵묵히 올라앉아서 지금 선을 하잖아요. 10년을 기한정코 특별한 각오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그 어떤 그 선풍입니다. 이것이요, 선의 그 바람이다 말이죠. 선풍이 분다 그러죠. 분다. 이 선의 바람이 이렇게 이제 지금 선풍인데, 이것이요,
이것은 이제 최초에 어디서 이런 선풍이 생겨났는가 하면요. 석가모니 부처님, 인간 부다, 부다요. 인간 부다가 어디 앉아서 대각하십니까? 부다가야 보리수 하에서 대각하죠? 자, 그때 보리수화에 딱 앉으실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각오를 한 시를 중국의 선사들이 그 각오의 시를 쓴 시가 있습니다. 그 보리수화에 딱 앉으면서 석가모니 부처님 스스로가 한 시, 각오, 이 각오예요. 각오의 시가 있어요. 자, 그 이제 시를 제가 오늘 제가 써드릴게요. 부다가 이제 그저 보리수화에 딱 하면서 하면서요. 흑옹도장 이게 참말로 이 선사들이 그게 부처님 그 보리수화에 앉으실 때이그 각오를 중국에서 아마 이제 이자 흑옹은 저 허공이죠. 허공에서 이 도자는 칼도자죠. 장은 작대기장이에요. 그래서 허공에서 칼과 작대기가 사람 패는 거 아닙니까? 사람 패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과 이 작대기가 우아신 비우자 아닙니까? 빛처럼 내 몸에 쏟아져. 보리수화의 결과부대하고 탁 앉으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탁 앉으셨으면서 어떻게 각오를 하신가 하면 허공도장 우아신 허공에서 칼과 작대기가 내 몸에 빛처럼 쏟아지도 쏟아지고 그래서 쏟아져갖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천천절절 활화체 자 이게 칼하고 작대기가 쏟아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칼이 내 몸에 쏟아지면 어찌 됩니까? 배일 거 아닙니까? 칼이 몸이 떨어져 나갔지요? 그래서 촌촌, 마디마디, 절절, 마디마디, 내 몸이 활, 배일 활자 아닙니까? 활복 자살한다 그러죠? 배요, 아체. 나의 몸을 허공에서 칼과 작대기가 쏟아져 갖고 촌촌절절히 내 몸을 베 찢어진다 이 말이죠. 활화체 해도 엄청난 인욕고행이죠. 이 엄청난 인욕고행이다 이 말이죠. 엄청난 인육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허공도장 우아신 허공에서 칼과 장대기가 내 몸에 피처럼 쏟아져서 촌촌절절 활화체, 촌촌절절이 내 몸을 베어버린다 하더라도 뒤에 구가 뭔가 하면요. 아약부도 내가 만약에 도자는 건널 도자지요. 생과 사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면은 아약보도 생사해 하면은 내가 생과 사의 바다를 건너지 못할 것 같으면은 만약에 이렇게 쏟아져요. 그래서 이제 이 배져요. 그래가지고는 그런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생사의 바다를 건너지 못할 것 같으면은 마지막 구가 어떻게 나는가 하면요. 뭡니까? 이 보리수는 나무죠? 보리수 나무. 부다가야 안 가보셨죠? 아무도. 아이고, 참말로. 저는 부다가야 가봤습니다. 부다가야 가면 지금도 보리수 나무가 있어요, 거기요. 근데 그것이 부처님이 성도하신 보리수 나무가 아니에요. 그 뒤에 심은 나무예요. 그것은 이제 오래됐잖아요. 오래되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베어져 버리고 그 뒤에 누군가 하면요, 아쇼카 왕이라는 그 불교를 중흥시킨 왕이 있어요. 그 아쇼카 왕 시절에 거기다가 보리수를 다시 심었어요. 그 아쇼카 왕이 심은 보리수가 부처님 성도하신 그 자리에 그대로 지금 자라고 있어요. 엄청 커요. 그게 또 몇 병이 됐죠. 자, 이 보리수 나무 밑에 돼요. 수하, 보리수 나무 아래 아닙니까? 아래서 종불리라. 마침내 불리 떠나지 않겠다. 내가 안 떠나겠다 여기를. 이게 뭔가 하면요, 이 구가 보리수와에 앉으실 때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하셨던 각오다 이 말입니다. 대단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각오를 가지고 그 딱 앉으셨거든요. 이렇게 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부처님께서 6년이 걸렸죠. 그래서 사문요관 하시고 설산으로 가시잖아요. 가지가지 고행을 여러 가지로 수행을 하시는 거요. 해가지고 마지막에 부다가야에 와가지고 그 지금 보리수와에 앉으셔가지고 이런 각오로 딱 앉으셨을 하고 난 후에 이제 부처님 어떻게 하시냐면 견명성 오도한다 그러죠. 명성 밝은 별을 봐요. 새벽에 밝은 별을 보고 오도 도를 깨치다. 이게 해결했거든요. 그러면 뭘 해결했느냐? 생사 문제를 해결했죠.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처님께서는 몇 년 걸렸나? 6년 걸렸다 이 말이죠. 6년 걸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지금 나홍대사는요 얼마나 한가 하면 10년을 기한 정고 그랬죠. 그게 얼마나, 그게 이제 부처님보다도 더 지금 4년이 아이간 더 긴 시간 아닙니까? 내가 10년을 기한 정고 여기 앉아가지고 이 토굴 여기 앉아가지고 적적한 명창하에 묵묵히 홀로 앉아 10년을 기한 정고 10년을 기한 삼아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요, 일대사를 공고하니 자, 일대사가 뭡니까? 하나 큰 일. 관사님 일대사가 뭡니까? 아이, 어떨 땐 관사님 가보면요, 한쌍 잘 이렇게 결혼시키는 거 아닙니까? 장따님 결혼, 뭐예요? 아니, 결혼이 아니라, 뭐, 일대사가 뭐예요? 기타님 뭐예요? 생사의 길이에요. 와, 제대로 나가네. 일대사가 제대로 정해져 버렸네요. 일대사. 하나 큰일이에요. 그니까 이제 그래서 일대사인데, 대사가 있으면은, 뭔 사가 있습니까? 소사가 있죠. 예. 그래서요, 이게 지금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중생은 대사에 매달려요. 맞죠? 근데
아니죠. 소사에 매달리죠. 중생은 소사에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어디다 매달린 거면요? 대사에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대사도 말한다. 일대사예요. 하나 큰일이다 이 말이죠. 세상에서 최고의 큰일. 일대사를 분고하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 일대사인데 이제 일대사. 우리가요 살다 보면요 누가 이렇게 할 줄 모릅니까? 몰라서 그렇게 합니까? 알아요, 다요. 알지만도 살다가 보면은 소사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살다가 보면 그렇게 매달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소사에 매달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소사를 놓아버리고 대사를 잡는 거예요. 큰일을 잡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이 나홍대사가 말이죠. 토구를 짓고 이렇게 수행을 시작하는 것은 이 대사를, 일대사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대사가 여기서 뭐냐? 이게 뭔가 하면요. 아까 지금 기타원님 말씀하셨는데 생사의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거예요. 생사대사 그러죠? 생사대사. 잘 낳는 일, 잘 죽는 일, 이게 큰일이다 말이죠. 여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하는데 뭐 하는가 하면 궁구한다 그랬어요. 궁구한다. 이제 궁구한단 말은요. 이건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구는요.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해석하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가나를 하두를 해석하지 말아라 그랬죠, 제가? 예, 든다 그랬죠. 예. 일대사를 딱 드는 거예요. 이걸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이 궁구에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요. 궁구에 필요한 사고가 있습니다. 그 사고가 뭔가 하면요. 직관적 사고예요. 직관적 사고. 직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적 사고의 반대는 뭡니까? 객관적이야. 이거 분석적 사고. 맞죠? 분석적 사고예요. 직관적 사고. 분석적 사고. 이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궁구는 뭔가면요. 직관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적 사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얘기했죠. 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이 하는 직관적 사고하고, 궁극적 실체, 그것이 딱 만나는 것. 만났을 때 그것은 뭔가 하면 탁 벌어지는 거예요. 객관적 사고, 아, 직관적 사고, 예, 직관적. 그래서 궁구는요, 직관적 사고. 뭐를 궁구하냐? 일대사를 궁구해요. 소사를 궁구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적은 일들에 매달려갖고 하면은요, 아니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요 이 지혜 아름이라 그러죠. 아름아리 그러죠. 아름아름 아름아리. 이 지혜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대지혜 소지혜. 소지혜도 있다. 우리는 이것도 크게 무시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타부시해요. 불교는요. 타부시한다 이 말이죠. 적은 지혜.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그일 그일에 아름아름을 얻어간다. 그랬죠? 그일 그일에. 그래서
한 일을 하고 나면은 한 일의 아름아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감각, 감상. 한 일 속에서 대소용무의 이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 속에서 대소용무의 이치도 있는 것이거든요. 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불교에서는요, 이제 이거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니까요,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이것이 되기 전에는 중노릇을 못해요. 제대로 된 중노릇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요, 이게 안 됐다 하더라도 교무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하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는 필요해요. 필요하지만도 궁극에 가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요, 이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했냐, 직관적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궁구다. 그래서 일대사를 궁구한다. 자, 이제 이것을요, 제가 이제 합치면은 뭔가 하면 궁구일대사. 궁구일대사. 멋지죠? 궁구일대사. 이 말이 뭡니까? 일대사를 궁구한다. 요 말을 이제 한문으로 다 그냥 조합을 해버리면 궁구일대사, 일대사를 궁구한다. 우리 일대사 궁구합시다. 일대사를 궁구하자. 그래서 이제 이 지금요, 나무태서 토루가에서요, 적적한 명창하에 묵묵히 홀로 앉아. 딱 앉았죠? 앉아가지고 이제 10년을 기한 청고 일대사를 궁구한다. 예, 일대사를 궁구하는. 딱, 궁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있으니, 이 말이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토구를 짓고, 아까 석경에 배회하고, 다 백종화를 즐기고 다 했죠. 근데 본질은 이거다, 이 말이죠.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일대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궁구하는 이 일을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에서는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참. 이렇게. 이게 자꾸 이제 시간이 많이 가네요. 하다 보니까요. 이게.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